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슬리입니다. 오늘은 무슨 챌린지를 할 거냐,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라면 챌린지입니다. 라면 뭐 많이 먹기 이런 거 많이 봤죠? 그거 말고요, 라면을 세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라면을 냄새만 맡고 무슨 라면인지 이름을 맞추는 챌린지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크루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제슬리고요. 클링 광판 아니에요. 안 할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나중에 유명해지면 아마 닭발이다. 퀘스천으로 갈 수 있겠죠. 닭발 나왔고요. 여러분 이제 라면 먼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을 까야겠죠? 진순입니다. 진순 세 번째. 그리고 쿠라면입니다. 포고요. 라면 세 개가 지금 잘 익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자, 자, 세 개가 익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도전할지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네. 자, 정확하게 갑시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개꼴등. 제가 꼴등하고요. 둘 중에 누가 먼저 할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도전이죠? 아니죠. 제가 정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날랭 씨가 1등, 그리고 클링 씨가 2등, 제슬리 씨가 3등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저는 뭐 사실은 너무 이 후각이랑 미각이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맞힐 수 있습니다. Anyway. 갑시다. 1번 도전자. 나와 주시죠. 빰빰빰빰빰. 바로 1번 도전자는 이 안대를 써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자, 1번 뭘로 또 뭘로 할까요? 1번. 자, 말하시면 안 되고요. 좋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1번부터 갑니다.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자, 1번. 1번. 1번 선수. 아니, 가져가야죠. 코 앞에다 대주시고요. 자, 1번입니다. 코 푸시면 안 되고요. 오케이. 1번 됐고요. 예스. 닫아주시고요. 다시 2번 갑니다. 2번. 됐죠? 아, 알아버렸다. 좋고요. 3번 갑니다. 3번. 구. 됐나? 아,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아직 눈 버리지 마시고요. 눈을 버리는 게 아니라 눈 안 돼 풀지 마시고요. 자,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정리되셨나요? 네. 자, 1번. 1번은 튀우고, 2번은 진순이고, 3번은 쿠라면입니다.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 1번, 2번, 3번입니다. 어? 반대로 됐네? 사실은 정답입니다. 클랭 씨가 사기를 쳤죠. 아니, 그 돌리는 소리가 낫긴 했어요. 자, 쉽게 마셨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진라면을 많이 먹어서 그럴 때. 예. 다음, 2번 도전입니다. 도와주셔야죠. Today is Wednesday. 예. 제정신이 아니고 배고파서. 자, 섞어주시죠. 진짜 섞어도 돼요? 어떤 거 1번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 순서로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그래. 자, 일로 오세요. 차렷 타시고요. 손 움직이지 마. 차렷! 갑니다. 1번. 코에다 살짝 대주십시오. 네. 1번입니다. 오케이. 자, 2번. 왜? 오, 침 들어갑니다. 웃지 마시고요. 3번. 됐습니다. 오케이. 정답을 저는 말해주세요. 이거를 바꾸지 않았어요. 1번 저는 진라면, 2번 튀김오돌, 3번 신라면입니다. 틀렸습니다. 바꾸지 않았어요. 저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쿠라면 1번이었고 2번이 티우였고 3번이 진순이었습니다. 아, 미션 실패.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카메라 잡아주시고요. 안대 써주시죠. 아, 이거 너무 쉽다. 안대 써주세요. 여러분, 제가 사기를 쳐보도록 할게요. 사기. 여러분, 제가 한번 사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희윤 씨 섞어 주시죠. 네. 라면을 네. 섞겠습니다. 일단 섞는 소리가 들리시죠? 네, 지금 여러분. 아니, 그래 봤자 뭐 세 개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뭐 못 맞추겠습니까? 제 별명이 개코입니다, 개코. 멀리서도 맞춰요, 저는. 가까이 안 돼도 됩니다, 저는. 네, 나와 봐. 시작하시죠. 뭔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에이. 코도 오늘 뚫린 상태고요. 자. 네, 자, 다 섞었습니다. 네, 네, 네. 1번 들어주십시오. 1번. 자. 1번. 네, 순수한 향이 나네요. 네. 순수한 녀석이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2번. 매콤한 향이 나네요. 조금 이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 3번. 3번은 굳이 필요가 없네. 네네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나 알겠습니다. 자, 답을 말하겠습니다. 네. 1번 진순, 2번 프라면, 3번 튀우. 땡! 틀렸습니다. 예. 왜죠? 3번은 진라면과 신라면과 튀기는 섞은 물이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 발로니! 발로니! 어떠시고요, 맛은? 어, 이 라면 개발해야겠는데요?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 어, 진짜 맛있어. 약간 짜파구리나 신.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자, 그러면. 자, 1등을 한 사람이 그럼 골라야겠죠? 우승을 하신 아날렉 씨. 자, 라면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거, 몸, 이거 맛없는데? 이거 싱거워요. 본인 선택해 주세요. 이거는 많이 먹었어, 질려요. 네. 근데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요. 네, 그럼 어떻게 먹어요?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요. 두 번째. 저는 튀우. 튀우. 저는 순수한 남자니까 진순으로 가겠습니다. 자, 라면 먹방이 시작됩니다. 맛있는 라면 우리 공부하고 맛있는 출출할 때 맛있는 라면 먹으면 좋죠? 좋죠. 맛있게 드십시오. 네. 보나페티트. 당신이 영상을 보는 오늘의 운세입니다. 3, 2, 1. 아! 불편해. 아! 아! 이 영상을 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라면을 보내드릴 순 없죠, 아직. 자, 일단 첫 번째 스프가 안 섞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라면이 불었습니다. 아, 튀 오랜만에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불은 라면을 좋아합니다. 아날리지 맛있어요? 매워요. 저 이거 약간 퀴즈하면서 살짝 불어가지고 쌀국수 같아요, 쌀국수. 면발 보이시죠, 면발. 와, 이거 이거 시간 잘 맞춰서 보셔야 돼요. 배고프 시간에 보시면 이거 무조건 편의점 달려갑니다. 어, 흘려 흘려 흘려. 아, 마이 갓. 아, 진짜. 이윤이 트롤. 이런 트롤이 있죠. 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안 그래도 국물 없는데. 아, 지금 국물이 문제인가? 아니, 닦으면 되는 거지 이거는. 테이블이 이렇게 되는데. 자, 한 입 가겠습니다. 국물이 뭐죠? 한 입만 챌린지 과연? 한 입만. 저걸 한 번. 와. 저도 한 입만. 와. 저는 한 입에 못 넣어요. 한 입만. 와. 아니, 제슬리는 저번에 콜라 원샷 때부터 그렇고 진짜 리스펙트하다. 용량이 큽니다, 저는. 여러분 당장 편의점 달려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진순입니까? 푸라면입니까? 아니면 튀유입니까? 골라주십시오. 댓글로 적어주세요. 당신의 1 선택. 진순이니까 진순이가 은근히 고소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진순이를 그냥 뭐 저기 뭐냐 잼민이들만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진순이 맛있습니다. 맵다. 아, 매워. 아, 매운 거 잘 먹는 사람들은 어, 저게 왜 먹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매운 거에 매우 취약합니다. 한국 사람들 기준이 이 포라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포라면을 먹을 수 있냐 없냐 그 기준으로 매운 거를 먹냐 못 먹냐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친구 집에서 라면 먹고 싶은데 전말 있잖아요. 한국인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권 검사를 하는 대신 이제 이 신라면을 먹여가지고 이제 잘 먹으면 한국인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기고요. 한국인의 특징 1, 2, 3, 4 아니 3, 2, 1 하면 안 돼요. 3, 2, 1 하고 0 땡을 붙여야 됩니다. 어릴 때 꼭 그랬어요. 동그랑 땡. 아.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이 신라면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유, 한국에서는 그래요? 이게 싼데 해외 나가면 상당히 이게 비쌉니다. 고급진 라면. 어릴 때 친구 집에서 배고픈데 라면밖에 없대서 라면 오히려 좋아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신라면밖에 없다 그래서 먹어볼게요 하는데 못 먹었어요? 매워가지고 입술이 따갑고 뜨거워서 입 손장이 다 까져가지고 구멍도 다 까지고 난리 났어요. 너무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맨날 먹는 라면인데도 참 맛있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거 꼭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국어로 해야 영어로 하셔야죠. Please enjoy your ramen. 와 진짜 뜨끈뜨끈. 끝. 2분 컷 같습니다. 2분 컷. 다음 챌린지 있습니까? 다음 챌린지 설명 좀 해주시죠. 클랭 씨, 다음 챌린지 뭐죠? 구독이 많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구독자 더 떨어져 나가죠, 그죠? 죄송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근데 다음 챌린지 뭐예요? 저도 모르는데요. 다음 챌린지 지금 바로 우리가 토론해 보겠습니다. 또 아이디어 있나요?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이 아이디어를 적어주신다면 계속 이런 식이죠.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이 댓글이 아주 좋으면 한번 진짜 그 챌린지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챌린지를 직접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와, 이 형 유튜버. 만약에 댓글이 없을 경우 저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뻔. 아니고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나 깜짝이야. 저도 클리어를 했습니다. 미역이 좀 남아있고요. 들을게요. 야. 오늘의 라면 챌린지.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찌그러져 있어요. 냄새만 맡고도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죠. 그쵸? 네. 이거 말고도 수많은 라면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라면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챌린지로 다가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둘, 셋, 갓!